한 공격력의 팀 LG가 오늘은 초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1회 원아웃 3루에서 후속 타자들이 삼진과 내야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2회 조인성의 3루 타로 시작된 투아웃 만루 기회 역시 2대0의 삼진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4회 말 LG가 0의 행진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이병규 선수가 한화 선발 양훈의 높은 직구를 힘껏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125m짜리 솔로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리그 타율 1위를 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이병규의 올 시즌 6번째 홈런입니다. LG의 선발 투수 이진은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직구를 앞세워 7회까지 삼진 8개를 잡아내며 한화 타선을 1안타 무실점으로 꽁꽁 묶고 있습니다. 8회 현재 LG가 한화에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 사직 경기는 비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오릭스의 박찬호 투수.